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1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맡아주겠습니다. 자, 우리는 took the floor. 그래서 took은 차지하다니까 플로어를 차지했다. 그러면 플로어를 그냥 경기장을 찾았다. 경기장에 뭐 차지했다니까 나갔다. 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자, for 뭐냐면 warm-up을 위하여서, warm-up은 준비 운동을 위하여. 자, 그리고 우리는 모두 flying, high, 높이 뛰다는 못 알았네요. 왜 이러죠 이거? 컴퓨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높이 뛰기 시작했어. 자, 더 나이츠는 일단 이름이니까 상대 경기 팀이겠죠. 얘들은 이미 워밍업 하면은 준비 운동을 하는 중이었고, 자, 그리고 이 나이츠들은 looked, 이형식 동사죠. 뒤에 pretty confident하게 보였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pretty가 여기서는 부사로. 자, 프리 꽤 컴피던트, 자부심 있게 보였다. 자부심. 그 다음 during the national anthem, 국가. 자면은 국가 national anthem은 보통 우리 애국가 같은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uring 뒤에 구 들어갔고요. 좀 국가가 나오는 도중에 나는 feel like 뭐뭐처럼 느꼈는데, 자, I was going to be going to throw up 할 것처럼 토하다. 토할 것처럼 긴장됐단 말이야. 나는 could feel, 느낄 수가 있었어. My heart가, 내 심장이, 저 뒤에 pounding은 능동의 뜻이죠. 뛰다. 다음에, 왜 이렇게 하죠? 자,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 자, in my chest, 나의 가슴, 안에서 쿵쿵쿵쿵 하니까. 자, I was at this point는 삽입절이요. 자, 나는 was more than a little worried. 그러면은 조금 걱정되는 것 이상이었는데, 이 게임에 대하여. 자, 우리가 또 would be able to죠. would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또 be able to 뒤에 또 match. 우리가 match 할 수가 있을까? 하면 대적하다. 자, 대전하다죠. 대적하다라고 바꾸겠습니다. 대적할 수가 있을까? 자, 대면 아까 나왔던 나이츠겠죠, 여기. 자, on their home court에서. 홈코트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홈코트라고 그러죠. 자기 고향에 있는 팀이겠죠. 자, was going to, 토니가 또 going to 뒤에 동사원형. 자, keep his cool, 그의 시원함을 유지했을까? 그래서 keep the cool head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다가 head를 붙이면은 정확한 표현이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 내가 잘 경기할 수가 있을까? 웰은 부사예요. 플레이 수식해주는. 잘 경기할 수 있을까? 자,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었어.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to worry about까지 붙이는 거 주의하세요, 여기. 그래서 형용사법으로 걱정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어. 자, 나는 시도했는데, to take some advice, 목적어. 자, 하면 take, 가져오는 것을 몇몇에 충고를. 자, 그래서 대생력 구조겠죠. 자, 코치인데, 더글라스 코치가 헤드 기분 여기서 실제 주의하시고, 이전에 나에게 주었던 한 번. 자, when it comes time to play. 자, when, 그것이 시간인데, when it comes to. 자, when it comes to인데, when it comes time to로 의역한 거예요. 여기서는 뭐뭐에 대해서라면이란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play the game.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까지 내려가면은 되겠네요. 자, when it comes time. 그래서 뭐 가져 진조로 봐도 되겠네요. 자, 가져로, 자, comes time, 시간이 온다면은 어떤 시간, 진조로 to play the game, 게임을 해야 되는. 자, leave는 명령문이에요. 여기서는 남겨놓아라 너의 모든 문제를 off the court에. court off니까 여기서는 밖에다가. 자, 그리고 play the ball, 두 번째 명령문이죠. 그러면은 그냥 경기를 해라, 공 갖고 놀아라. 자, 마침내 게임은 시작됐는데, 자, with the whistle 보면은 호루라기. 자, 호루라기와 함께. 자, blown이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 또 과거분사예요. blow의 과거 완료 형태로 불어진이에요. by 누구에서? referee, 심판. 자, 심판에 의해서 불려진 호루라기에 의해서. 그래서 이 경기 전에 초조합니까? nervous. 그리고 요 소재는 BKC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직전의 긴장감.